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아직 날씨가 추워 뒤지겠지만 다가올 2024년 SS 패션 트렌드 안 알아볼 수 없죠. 꼭 트렌드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입어야 되진 않지만 알고 있으면 아는 척하기 좋잖아. 그리고 아직 FW 쇼핑 끝난 게 아니지 않아? 그 더블로 가. 시즌 오프 때 내가 구매하는 아이템이 봄에도 트렌디하다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는 다양한 트렌드 요소들은 정답이 아닌 제가 해외 쇼들을 쭉 보고 인상 깊게 봤던 컬러, 아이템 등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정도 선에서 정리해본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4 SS Men's Fashion Color Trend 먼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코어 컬러들은 다양한 포인트 컬러들을 받쳐주는, 그래서 옷을 입으실 때 좀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코어 컬러들은 매 시즌 막 색이 확확 바뀌고 이러지 않고 적정 톤을 유지합니다. 이번 시즌 베이스 컬러 중 눈에 확 띄었던 컬러가 있다면 바로 올리브 컬러. 다양한 톤의 올리브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심지어 포인트 컬러인 것 같아 보이기까지 했어요. 특히 묵직한 톤의 올리브 컬러 감은 남성분들 PTSD 올 수 있지만 저에겐 살짝 우아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고급죠. 캐주얼하게도 워크웨어적으로도 미니멀하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블랙 룩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확실히 더러워질 걱정 없는 블랙, 옷장에 많잖아. 적당히 원단감 실루엣 신경 써서 올블랙 룩 입어주면 트렌드 세터인 거지. 그레이, 베이지 또한 다양한 컬러감을 받쳐주는 베이스 컬러로 많이 활용됐는데요. 확실히 SS 시즌이만큼 좀 더 밝은 톤의 그레이, 좀 더 밝은 톤의 베이지 색감이 제 눈에는 좀 더 경쾌하고 좀 예뻐 보였습니다. Stalkers. 5개 정도로 추려봤는데 우선 저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브라운과 그린. 제일 먼저 짚어보고 싶었던 건 바로 브라운이에요. 살짝 체스넛, 토피넛, 그런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브라운 컬러감. 어떻게 보면 브라운은 베이스 컬러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쇼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브라운을 악센트 컬러로, 포인트 컬러로 활용된 걸 느꼈어요. 묵직하지만 어느 정도 붉은기, 누런기가 돌아주는, 우리 한창 브라운 쇼핑했었잖아. 그거 하는 이유인데. 다음은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온 그린. 우리 초록에 진짜 미쳐있을 때 있었어. 그린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준 룩들이 정말 예뻐 보였는데요. 특히 더 로우의 저 룩, 담백한 베이지 아우터와 힌트 연청인데 그 사이에 초록 포인트, 요건 꼭 따라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그린 컬러 쇼핑은 많이 했으니까 다시 꺼내 입는 거지. 우리 나름 현명한 소비 한 거네. 다음 짚어보고 싶었던 트렌드 컬러는 바로 레드. 레드는 강력한 컬러감이기 때문에 포인트 컬러로 활용되었을 때 확실히 시선을 확 끄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다양한 톤들의 레드를 보여줬고 올 레드 룩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저렇게 액세서리로 레드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살짝쿵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 컬러라면 핑크와 블루. 다양한 톤들의 핑크가 베이스 컬러 톤들과 이어져서 연출이 되었고 블루도 마찬가지였는데 블루 컬러웨이가 뭔가 좀 쨍한데 죽었어. 그래서 무채색 좋아하시는 분들 요 묵직한 블루로 포인트 주기 좋겠더라고요. 요렇게 집어본 포인트 컬러들은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앞서 설명드린 베이스 컬러 톤 위에 살짝쿵 얹어보시는 거, 상의 쪽이라든지 액세서리로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자, 이번 2024년 SS 트렌드 테마를 엄청 크게 뚜렷하게 잡기는 조금 애매했다라고 할까요? 브랜드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런지 캐주얼함도 보였고 유틸리티함도 보였고 미니멀함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아이템적으로, 실루엣적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다가올 봄 시즌 활용도가 좋으면서 트렌디하게 뭔가를 하나 구매를 해야 된다 한다면 셋업 아닐까 싶어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브랜드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나 실루엣의 셋업을 연출해줬는데 상하이 이렇게 컬러적으로 통일감 주는, 요 셋업이 주는 매력이 그거 아닐까 싶어요. 디자인 실루엣에 따라 셋업도 분위기가 다를 수 있거든. 좀 오버한 실루엣으로 뭐 캐주얼하고 그런지하게 한 번쯤 시도해보기 좋을 트렌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만약 셋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블레이저 하나쯤은 영입해도 괜찮아. 특히나 깔끔한 블레이저는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 제냐 쪽에 이렇게 롤업해줬는데 안감 뭐냐고. 그리고 많은 브랜드에서 더블 블레이저도 선보였는데 확실히 더블 블레이저는 무드가 센 편이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좀 이어서 짚어볼 수 있는 트렌드 아이템은 바로 타이. 타이를 활용한 깔끔한 비즈니스 캐주얼 룩이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거 우리 따라 입기 쉽잖아. 좀 더 캐주얼 아이템과 믹스 매치를 해준 요 룩도 우리 입었었던 룩이에요. 좀 예쁘게 봤던 타이 룩이 있다면 저 흰색 셔츠에 흰색 타이, 보일랑말랑한 저 레이어링, 그리고 오라리 룩에서 살짝 컬러 포인트 니트에 살짝 헝클어진 맛의 타이 패션, 그리고 폴 스미스의 이 룩은 타이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패턴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패턴 온 패턴 해가지고 난잡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을 줘서 저는 요 룩 너무 예쁘게 봤네요. 그런데 저 바지 짧은 건 나도 모르겠어. 다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 포인트, 바로 유틸리티 카고 포켓들입니다. 포켓들이 옷에 볼륨감도 주면서 유틸리티함, 확실히 비주얼적 포인트가 좀 세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미니멀함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힙 캐주얼 하시는 분들 유틸리티한 포켓 가능한 쭉 입어도 돼. 다음에 예쁘게 봤던 건 바로 레더 아우터들이에요. 디자인적으로 좀 화려하진 않지만 그냥 그 레더 질감 자체에서 주는 묵직함, 우아함, 분해. 브라운이 아무래도 트렌드 컬러로 보여지기도 했고 가죽 자체가 되게 예쁘게 표현되는 컬러웨이라서 저는 브라운 레더 아우터들이 하트 뿅뿅 이제 장바구니 추가. 게다가 캐주얼함을 느낄 수 있는 봄버 후드 형태의 레더 아우터도 굉장히 예쁘게 봤네요. 아니면 이제 바지를 레더로? 패셔너블 하려면 땀띠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 그리고 다가올 봄 시즌 우리가 구매했던 봄버 자켓 다시 꺼내 입어도 됩니다. 깔끔해도 오케이, 캐주얼도 오케이, 힙함에도 오케이. 만약에 봄버 자켓을 좀 자주 활용했다 싶다면 조금 더 화려한 스테이트먼트 봄버 이런 거 영입 추천드릴게요. 다음 많이 보여줬던 아우터가 있다면 트렌치나 맥코트. 대부분 디자인은 심플한데 좀 오버사이즈로 툭. 저 보테가 타이 룩이랑 더로우의 니트 포인트 룩은 꼭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베이지가 꼭 아니어도 돼. 올리브 차콜톤에 트렌치 맥코트도 나오더라. 다음 짚어볼 아이템은 스트라이프 셔츠.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스트라이프 셔츠를 활용해주시더라고요. 깔끔한 느낌으로도 좀 느슨하게 연출해서 캐주얼하게도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 특히 살짝 유틸리티함이 느껴지는 아우터들과 매치하면 저 셔츠 룩들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다음은 체크 셔츠. 우리 체크 셔츠 많이 샀잖아. 근데 트렌드 지나가지 않았어. 컬러에 상관없고 단품으로 레이어링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니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니트를 또 확대해서 보게 되더라고. 이번 시즌은 뭔가 텍스처감에 포인트를 준 아이템들이 예뻐 보였어요. 니트 짜임 방식 아니면 다른 원사를 하나에 활용을 해가지고 좀 질감적인 표현을 재밌게 해준 옷들이 눈에 띄어. 자세히 보면 한땀 공들였을 것 같은 그런 텍스처감들. 어우, 그리고 이런 막 유틸리티한 베스트를 퍼로, 털로, 확실히 보는 재미가 있잖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쁘게 봤던 디테일이 있다면 크로셰 니트들. 한땀 만들기 쉽진 않지만 좀 뭔가 청키하면서 다양한 짜임이 가능해서 이번 SS 시즌 예쁜 크로셰 니트 나오면 하나 장만하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크로셰 니트들은 비싸요. 그리고 요즘 제가 꽂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마침 오늘 그렇게 입고 있네. V넥 니트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저 오라리 룩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 흰색 타이가 계속 예뻐 보여. 흰색 타이 없나? 못 본 것 같아. 괜히 갖고 싶어지네요. 자, 이제 바지로 넘어가 보자면 바지 실루엣은 아직도 좀 와이드하고 펄럭이고 롱합니다. 그렇지만 S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원단감을 가볍고 찰랑이고 펄럭이는 그런 느낌. 아, 그런데 말이죠. 맨즈 하이웨이스트 바지들이 트렌디하다라고는 하지만 난 모르겠어. 그리고 하이웨이스트가 아니어도 저 바지를 하이웨이스트 마냥 레이어링하는 저거 반주 영끌 룩. 뭔가 패션적으로 감상하기엔 좋지만 만약 내 남자친구가 저렇게 입고 나온다? 아, 모르겠네요. 데님도 빠질 수 없는 패션 아이템이죠. 여전히 루즈하면서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간 데님들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 라이트하게 워싱이 들어가주거나 더티 워싱 들어간 저 알릭스 바지들 예뻐 보이고 왠지 나와줄 것 같아. 대표님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땀 리워크 데님들 이런 것도 예뻐 보였고 좀 많이 보여졌던 신선한 느낌의 데님이 있다면 포일링 기법을 활용한 은박지 데님들. 호불호가 아무래도 있겠지만 저는 입어보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쯤 살짝 쉬어가 볼까요? 패션 트렌드에는 항상 힘든 패션도 따르는 법. 그래도 알고 있으면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먼저 짚어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는 남성 트렌드는 바로 트위드. 이미 입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들다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확실히 원단감 하나로 자기주장, 스테이트먼트 딱 느낌 주기 좋은 그런 트렌드 아이템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살짝 이런 유틸리티한 감성이 들어가준 트위드 아이템은 괜찮잖아? 다음은 카라리스 자켓들. 기장감이 좀 크롭한 스타일의 카라리스 자켓들은 조금 코디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기장감 조금만 길게 가져가지고 담백하게 코디한다면 예쁘게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마지막은 아무래도 S시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니트웨어 룩의 구멍슝슝 막 시스루 느낌들, 쉬어한 소재감들. 네, 맞아요. 저도 유교걸이라서 좀 부끄럽기는 한데 이런 건 나중에 바닷가나 뭐 휴양지 여행 갈 때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가볍고 광택감이 좀 느껴지는 사틴 원단도 많이 보여졌는데요. 이런 거 쉽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도전하실 분들은 도전해보시면 트렌디한 거지. Stalkers. 개인적으로 남성미 넘치고 확실히 봤을 때 포인트가 되었던 가방은 바로 빅 토트백들이에요. 무심하게 툭 들어주면 액세서리 효과가 좀 금직하게 되고 수납력도 좋잖아. 저는 남자 토트백 예쁜 걸 좀 찾고 있는데 예쁜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브로치. 부토니에라라고 하는데 로맨틱한 감성 룩 연출에 많이 활용되더라고요. 꼭 큼직한 느낌이 아니어도 좋고 액세서리가 꼭 이제 플라워가 아니어도 좋으니 옷이나 가방에 브로치 연출도 한번 트렌디하게 해봅시다. 신발은 우선 부츠가 눈에 띄었어요. 디자인은 좀 심플하고
투박한 느낌으로 좀 마치 장화 같은 스타일. 뭔가 무심한 디자인의 부츠류. 우리는 아직 반바지에 부츠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이런 트렌드 알고 있으면 좋잖아. 마지막은 좀 볼드한 뮬들 혹은 뮬이나 스니커들을 좀 결합한 그런 슬립온들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팬츠 실루엣이 와이드하고 롱한 기장감이 많아서인지 슈즈 쪽은 심플하지만 볼드하게. 이 말인즉슨 우리가 구매했었던 뮬들 다시 꺼내셔도 된다는 거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 눈으로 추려본 남성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법한 패션 트렌드 요소들을 좀 요약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짚어본 트렌드 요소, 아이템, 컬러 이건 정답이 아니라 제 기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함께 즐기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요소들로 추려봤어요. 이 영상은 가볍게 보시면서 아, 다가올 봄 이런 게 트렌드구나. 내가 쇼핑할 제품들 봄까지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영상이 담지 못했던 특히나 예뻤던 쇼들 요 룩은 따라 입기 쉽겠다 요런 정리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